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16년도 제60회 가스기능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도매 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배관을 외면에 매설 깊이는 산이나 들에서는 1.2m가 아니라 산이나 들에서는 1m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m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산이나 들에서는 우리가 1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m. 그 밖의 지역에서는 요거는 1m, 요거는 1.2m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액화 석유가스,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다음에 가스 도매 사업 이와 같은 기준에서 이 매설 깊이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편에 제가 진도를 나갈 때이 매설 깊이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와 같은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 나와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해 두시면 우리가 쉽게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아시겠죠? 가스켓 재료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체에 의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내유성, 기름에 견뎌내고자 하는 성질. 그 다음에 내후성. 기후, 그죠? 기후에 견뎌내고자 하는 성질, 마모, 내마모성, 마모에 견뎌내고자 하는 성질.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이, 그렇죠? 내유성, 내후성, 내마모성이 적을 것이 아니라 커야 되겠다. 그죠? 커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번 문제 이것은 상식으로 여러분께서 맞추어 내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로판 2.5k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공기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자, 공기량을 묻습니다. 그렇죠? C3H 8개를 태워야 되겠죠. OO2는, 그렇죠? 3CO2에다가 더하기 4H2, 이제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적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적어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CO2가 나오고, H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H2O가 나오고,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를 서로 비교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공기량을 우리가 A0라고 이야기할 때, A0는 0.21분의 O0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요거하고 산소와의 관련이 있으니까, 프로판 2.5kg을 태웠을 때 산소는 얼마가 되겠는가? X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kg 위에 이것을 kg 단위로 표기하면 44kg을 태웠을 때 이것은 5 곱하기 22.4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X 값을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4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부피가 22.4라고 하는 의미는 이 22.4라고 하는 의미는 온도는 0도씨일 때 압력은 1ATM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표준 상태일 때 22.4세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일 샤르레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 이것은 22.4라고 하는 것은 0도씨 1ATM이니까 0도씨에서 온도를 25도씨로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273에서 더하기 0는 분모에, 그 다음에 273 더하기 나타내고자 하는 온도는 25도씨.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피가 큰
숫자가 위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피가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750mm의 지지로 표준 대기압보다 낮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표준 대기압보다 낮으니까 이게 서로 대각선으로, 그죠? 760mm의 지지가 분자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750mm의 지지가 분모에 내려와서 압력이 세지니까 전체의 체적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0.21분의, 그죠? 0.21분의 O0라고 하면 분모에는 뭐가 나옵니까? 분모에는 곱하기 44 이렇게 나오죠. 그죠? 44 이렇게 나오고 2.5 곱하기 5 곱하기 22.4 곱하기 273분의 298 이렇게 됩니까? 298 곱하기 750분의 760, 750분의 760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계산기로 때리면 답이 나오겠다. 그죠? 얼마 세제곱미터다. 얼마 세제곱미터다. 이와 같은 해답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그죠? 요게 문제 3번 문제가 되는데요. 정리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능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기능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가스를 수용하는 압력 용기, 용접부의 전 길이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는 비파괴 시험은, 용접부에는 내부의 결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기공이라든지 슬래그 혼입,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방사선 투과 검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